이번 시간은 토토스킷에서 파일을 관리하고 또 커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디렉토리 중에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작업 실습을 따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작업하던 저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저장소 중에 한 군데로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저랑 같이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들어갔고요.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 그리고 이번에는 readme.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추가된 파일입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 파일 빈 공간에다 오른쪽 클릭하고 totoskit에서 add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non 버전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readme.txt 파일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이 readme.txt 파일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파일은 tracked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이미지상으로 보자면 자, 여기 untracked 상태에서 이 tracked 상태로 바뀐 거고 그 중에서 커밋을 하면 바로 저장소로 반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staged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일이 요 새로 추가한 파일은 조금 어디에 속하는지가 그 그림에서는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git commit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자 여기 커밋할 대상이 되는 파일들 리스트가 쭉 나올 텐데 지금 저는 변경한 파일이 readme.txt 파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일이 추가가 된 거고 여기 옆에 보면 ad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한 파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로그를 적는데 add read me.txt라고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자, success가 뜨죠. 그럼 커밋이 잘 됐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readme.txt 파일의 변경점이 저장소에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readme.txt 파일이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가 됐고 그러면 요 스테이지 상태에서 커밋을 하면서 unmodified, 즉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은 뭐 커밋할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자, 여기 style.css, command.js라는 요 파일을 script.js라는 이름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이름 바꾸기로 직접 하시면 안 되고 자, git totoskit으로 들어가 보면 renam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여기 있는 내용 이름을 script.js라고 바꾸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commit 그리고 여기 요 파일 이름을 바뀐 것을 잘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rename script.js라고 하고 자, OK를 누르고 success가 뜨는 걸 확인하고 화면에 닫으면 자, 여기 있는 요 common.js였던 파일이 script.js 파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토터스킷으로 가서 show log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script.js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제가 작성한 작업 이력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common.js였던 파일을 script.js로 리네임했다.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고 파일을 삭제할 때는 자, 오른쪽 클릭해서 totoskit에서 delete를 입력하시면 이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커밋을 하셔야 돼요. 그럼 script.js 파일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status, 즉 상태가 나타나고요. 여기다가 로그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OK, close 하면은 자, 이 파일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여기 style.css를 예를 들면 제가 수정을 하면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삭제를 했다고 치죠. 그리고 저장을 하고 이제 파일의 상태가 바뀌었죠. 제가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커밋할 때 여기 보면 style.css 파일이 modified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정말로 잘 수정된 내용인지를
반드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자, style.css 파일을 수정했다라고 하고 OK를 누르고 close를 하게 되면 이제 저장이 다 끝난 겁니다.